자,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골조의 지점 반력과 절점 C에서의 단면적의 수평 수직 소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반력 산정입니다. 자, 시그마 MA는 0, 시계 방향 플러스. 이 상태에서 자, 여기 여러분들 여기 생기는 게 HA가 생길 거고 VA가 생길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HE가 생길 거고 똑같이 VE가 생길 겁니다. 따라서는 30 곱하기 12 플러스 마이너스 VE 곱하기 18 마이너스 HE 곱하기 6은 3VE 플러스 HE는 60. 이 식이 하나 나옵니다. 그 다음, 자유면적에서 MC 0 마이너스 VE 곱하기 6 더하기 HE 곱하기 12는 0. 따라서 VE는 2HE입니다. 이거를 같이 풀면 따라서 HE는 7분의 60 킬로 뉴턴 나오고 VE는 7분의 120 킬로 뉴턴이 나옵니다. 따라서 시그마 FY는 0, 위로 가는 건 플러스. 이 식을 풀게 되면 마이너스 VA는 똑같네요. 마이너스 VE. 따라서 VA는 VE는 7분의 120 킬로뉴턴. 맞죠? 이거는 밑으로 내려가야 되겠죠. 방향을 바꿉니다. 아, 이거 플러스고. 맞죠? 또, 시그마 FX는 0. 오른쪽 방향 플러스. 마이너스 HA 플러스 30 마이너스 7분의 60은 0. 따라서 HA는 7분의 150 킬로뉴턴. 이런 식으로 먼저 반력은 다 구해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부재력 산정입니다. 자, 두 번째 부재력 산정. BC 부재입니다. 자, B와 C 부재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먼저 HA는 7분의 150 킬로뉴턴, VA는 7분의 120 킬로뉴턴, 7분의 120 킬로뉴턴, HE는 7분의 60 킬로뉴턴. 따라서 이 부분은 7분의 60이 되고요. 7분의 120, 그리고 모멘트는 102.85 kN가 됩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7분의 120 kN, 7분의 60 kN. 여기서 세타는 이렇게 되겠죠. 세타일 때 루트 5 2 1. 따라서
이 부분은 자, 이것은 7분의 120을 했죠. 그러면 여기가 세타면 이거는 7분의 120 킬로 사인 세타 킬로뉴턴. 이 부분은 7분의 120 코사인 세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은 7분의 60이라고 했습니다. 세타면 이거는 7분의 60 사인 세타. 그 다음에 7분의 60 코사인 세타. 이렇게 나오고 있죠. 따라서 부재력 첫 번째 축 방향 역 NBC는 7분의 120 사인 세타. 맞죠? 빼기 7분의 60 코사인 세타는 7분의 120 곱하기 루트 5분의 1 마이너스 7분의 60 곱하기 루트 5분의 2는 0. 또한 전단력은 VBC는 마이너스 7분의 120 코사인 세타. 7분의 120 코사인 세타 위로 가니까 플러스 7분의 60 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7분의 120 곱하기 루트 5분의 2 플러스 7분의 60 곱하기 루트 5분의 1은 마이너스 19.2 킬로뉴턴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BC 부재는 BC라고 했을 때 전단력은 19.2 킬로뉴턴, 19.2 킬로뉴턴 압축이고요. 모멘트는 102.85 킬로뉴턴 퍼 메터. 그리고 축 방향은 없죠? 0, 0 이렇게 나옵니다. 또 이어서 이제 CD 부재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봅시다. 여기서 두 번째 CD 부재 이렇게 되죠? CD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7분의 120 킬로뉴턴, 7분의 60 킬로뉴턴. 그리고 이 부분 똑같이 7분의 60 킬로뉴턴, 7분의 120 킬로뉴턴. 모멘트는 51.4 킬로뉴턴 미터. 자, 이게 세타입니다. 이 세타는 1대 1대 루트 2 되고요. 자, 이거를 이렇게 합시다. 자, 말 그대로 이 부분은 7분의 60은 세타면 이거는 7분의 60 코사인 세타. 이거는 7분의 60 사인 세타. 여기도 마찬가지로 바꾸면 7분의 120 되면 얘가 세타면 7분의
120 코사인 세타. 7분의 120 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되셨죠. 따라서 부재력, 축, 방향력, N, C, D는 마이너스 7분의 120 사인 세타, 마이너스 7분의 60 코사인 세타. 맞죠? NCD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7분의 120 곱하기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7분의 60 곱하기 루트 2분의 1은 마이너스 18.2 kN 압축이 됩니다. 2번 전단력 VCD입니다. 마이너스 7분의 120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7분의 60 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7분의 120 곱하기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7분의 60 곱하기 루트 2분의 1은 마이너스 6.1 kN. 이것도 압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입출할 수 있겠죠. C하고 D면 압축으로 6.1 kN, 6.1 kN. 그다음에 안쪽으로 압축 18.2 kN, 18.2 kN. 그리고 이 모멘트는 51.4 킬로뉴턴 미터. 자, 좀 어렵습니다. 이 문제를 보시면 제 83입니다. 쓰리 힌지입니다. 쓰리 힌지. 여기에서 골조에 지점 발력. 그러면 이 부분 풀어서 이게 도식해야 돼요. 그다음에 이렇게도 나와서 도식화가 되어야 됩니다. 힘들죠? 그래도 한 문제씩 천천히 따라해 보면 금방 따라옵니다. The best or nothing입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